start again. Let's 자, 안녕하세요. 뚱PD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대바패스냐 현질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대바패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 정도의 키나가 조금 수급이 될 수 있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대바패스, 첫 대바패스 같은 경우 솔직히 주화가 좀 더 있었다. 무슨 주화? 은주화, 금주화, 백금주화. 이게 400개씩 주니까 솔직히 키나 수급이 충분히 됐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냥 그게 빠진 상태의 대바패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한번 대바패스 쭉 보면 솔직히 필요한 것들이 있는 반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용감한 캔디도 솔직히 잘 안 쓰는 부분도 있고, 이 타이틀도 좀 그렇고요. 정말 뭐 행정관의 특혜 이것도 잘 안 쓰고, 뭐 질주 주문서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만 주고 있죠. 근데 그나마 좀 쓸 수 있는 게 강화석 또는 마석 당긴 상자, 요거는 또 랜덤이기 때문에 거의 좋은 거 나올 확률이 거의 적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죠. 뭘까요? 그쵸, 이겁니다. 이거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딨냐, 요겁니다. 용자의 강화석 상자. 자, 요걸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키나가 수급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자를 준비해 놨고요. 한번 상자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죠. 용자의 상, 이거 강화석 또는 당근 상자 요거 하나 준비했고요. 두 개는 미리 깠는데 별 볼 일 없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 용자의 강화석 상자. 자, 이거 11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자, 한번 자, 큐브 싹 닫아드리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3, 2, 1, Let's go! 자, 64. 정말 자, 3, 2, 1,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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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Let's go! 자, 3, 2, 1, Let's go! 너무 구린데요? 자, 3, 2, 1, Let's go! 너무 완전 저주인가요? 자, 3, 2, 1, Let's go! 너무 거시기한데요? 3, 2, 1, Let's go! 이게 말이 돼? 3, 2, 1, Let's go! 자, 토탈 다 깠는데 이 강화석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50레벨 강화석 나왔고요. 그리고 51, 그리고 60레벨, 그리고 64레벨, 그리고 65레벨, 그리고 68레벨, 그리고 69레벨, 그리고 73레벨, 77레벨. 정말 최악은 왔어요. 제가 전 대바패스도 까봤거든요. 야, 근데 77레벨 이상, 77레벨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70레벨이었는데, 야, 이거 완전 최악이다. 돈 아깝다, 돈. 이건 너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이거 마지막 거 하나 까겠습니다. 자, 3, 2, 1, Let's go.
자, 마법증폭 23 나왔습니다. 자, 이게 저번에는 강화석이 50레벨 강화석짜리가 나왔었거든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한번 계산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해 보십시오. 네, 마법증폭부터. 자, 일단 8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50레벨 강화석 같은 경우 33,500원, 51 같은 경우 4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60레벨 강화석 같은 경우 179,000원 정도, 그리고 64레벨은 34만원 정도, 65레벨은 50만원 정도, 68레벨은 92만 5천원. 자, 69레벨 같은 경우 109만원 정도, 대략 그 정도. 그리고 73레벨은 자, 185만원. 자, 그리고 77레벨짜리는 240만원. 한번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 증폭이 3개가 있었잖아. 아까 얼마였죠? 자, 85,000원 곱하기 몇이었죠? 3개였잖아, 그죠? 25만 5천원. 자, 잠시만요, 여기 적어놓을게요. 22만 5천원. 5천원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있었던 게 하나 더 있잖아, 3개짜리가. 자, 아까 64레벨 강화석이 3개 있었는데 이게 34만원 정도였어요, 그죠? 34만원 곱하기 3은 102만원. 자, 여기다 적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마법증폭 3개에 개당 85,000원, 25만 5천원 플러스, 그리고 50 강화석 33,500원 플러스, 그리고 51 강화석 4만원 플러스, 그리고 60레벨 강화석 179,500원 플러스, 64레벨 강화석 3개 있죠, 아까 얼마? 102만원 플러스, 65레벨 강화석 50만원 플러스, 그리고 68레벨 강화석 939,000원 플러스, 69레벨 강화석 얼마? 그죠, 105만원 정도. 원래 109만원인데 또 시세 차익이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105만원 적겠습니다. 플러스, 그리고 73레벨 강화석이 185만원 플러스, 77레벨이 240만원 는 자, 토탈 826만 7천원 나왔습니다. 826만 7천원. 솔직히 저번에 제가 대략 한 8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게 딱 맞아떨었네요. 826만 7천원. 근데 강화석이 난 이렇게 안 뜰 줄 몰랐어. 전에 진짜 그 바이젤 서버에 있을 때는 강화석이 70레벨 이하는 없었어. 11개 다 깠는데 70레벨 이하는 없었고 70레벨 이상이었어. 야, 근데 이렇게 허접하게 나왔을 리는, 정말 최악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826만 7천원 가지고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쵸? 좀 약간 모자르죠? 다음 대박 패스가 나오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께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꼭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본 대박 패스가 아닌 좀 더 괜찮은 대박 패스가 나온다면 솔직히 해보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열심히 사냥하세요. 사냥이 답이에요. 그리고 랩업이 답이고, 랩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필요한 물자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상황에 맞게끔
수급이 충분히 돼요. 수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수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때는 저렙일 때요. 저렙일 때 막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막 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고렙 되면 키나가 점점 쌓여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사고 했는데 1200키나. 오두도 안 깼어요, 최근에. 오두도 안 깼고, 뭐 파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사냥만 했는데 뭐 1200키나가 갖고 있어요. 장비도 얼추 다 맞춰가는데. 근데 아직 50레벨 장비를 맞추려고 하면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마패스 궁금증 혹시나 풀렸나요? 어느 정도 키나가 수급이 될 수 있는지 혹시나 풀렸으면 다행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not a game, it's a rage game.